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8페이지의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통 여름철이 되면 동해로 피서를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동해로 실제로 피서를 가면 남해나 서해로 오는 것보다 조금 시원하대요. 네, 이 영상은 동해 여행을 담은 것인데 지금 바다가 굉장히 푸르고 섬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선생님 옛날에 강릉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호텔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돼 있더라고. 이게 거기서는 뭐 선풍기 정도만 있어도 여름을 날 수가 있어서 그렇대요. 아무튼 실제로 동해 바다가 남해나 서해에 비해서 온도가 한 6도 정도 낮대요. 그래서 여름철 피서지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오늘 수업은 동해안이 왜 이렇게 여름철에 시원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동해죠. 지금 동해 쪽을 보니까 그 근처 다른 쪽에 비해서 뭐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곳은 한 26도 정도인데 동해안은 뭐 16도, 18도 정도로 한 8도 정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가 동해안이잖아. 지금 한반도가 있고 동해안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변 해역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것을 실제로 볼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빨간 색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풍속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이 해수가 이동하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심해에 있는 해수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용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해수가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90도 작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 힘의 합력, 힘을 합하게 되면은 표층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바로 45도로 기울어진 채로 가게 되는 거예요. 45도 오른쪽. 표층해수의 움직임은 바람의 오른쪽 45도 방향이다. 바람의 오른쪽 45도 방향. 자, 이거는 우리 그때 같이 표층해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이 봤었죠. 자, 근데 중요한 게이 표층해수가 가고 있는데 표층해수만 분리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이기 때문에 위에 표면에 있는 것이 움직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점성에 의해서 딸려서 같이 가게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몇 도? 45도 기울어져서 밑에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에 의해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45도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45도, 45도를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깊은 깊이에서까지 이 해수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걸 바로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라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해요. 자, 해수의 이동을 그려보면 표층에서는 45도, 얘는 약간 오른쪽으로 더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전체 해수 움직임을 적분을 하면 다 움직임의 방향을 다 더하는 거죠.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오른쪽으로 45도 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평균적인 해수들이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평균 해수, 그러니까 해수들의 전체 움직임을 총합하면 평균 해수의 움직임은 바람의 오른쪽 90도예요. 오른쪽 90도 방향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개의 차이를 좀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바람이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죠. 바람이 북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 에크만 수송은 동쪽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이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따로 정리해 놓습니다. 118페이지에. 자, 그럼 1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이 그림이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핑크로 해야지. 이렇게 한반도가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서해안이고, 여기가 동해죠. 동해. 자, 근데 이거는 마치 여기 옆에 땅이 이렇게 다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서해안을 비유할 수 있겠죠, 서해. 지금 서해에서 바람이, 남풍이 불고 있는 거죠. 서해에서 남풍이 불 때, 이렇게 남풍이 불어올 때의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육지가 있으니까 얘도 서해죠. 서해에 비유할 수가 있고, 서해상에서 이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올 때, 북풍이 불어올 때의 상황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자, 그 위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같이 보면은. 위에서 이거 1번, 1번 한번 먼저 같이 봅시다. 자, 1번을 보면은 지금 서해죠. 서해상에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표현할게요. 노란 색깔. 북풍이 이렇게 막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풍. 자, 근데 우리 그때 중요한 게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의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수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육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표층 해수가 가까운 바다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얘가 이동하니까 지금 표층에 있는 해수가 없어지잖아? 없어지게 되니까 아래에서부터 이거를 채워주게 되는데 심층수가 채워주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용승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해안 지방, 즉, 뭐, 땅과 붙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연안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안 용승.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 서해에서 북풍이 불때 뭐가 일어난다? 연안 용승이 일어난.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밑에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서해. 자, 마찬가지로 서해인데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고 있어요? 남쪽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지. 그래서 서해에서 남풍이 불게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으로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수들이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지금 먼 바다에서 해안 쪽으로 해수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해안 쪽으로 해수가. 자, 그러면 지금 해안 쪽에 있는 해수들은 그 표층의 양이 어떻게 될까? 표층 해수의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래서 표층수가 심층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침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층에 있는 해수가 많아졌잖아. 많아지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현상, 침강.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남풍이 계속 불면 표층 해수가 해안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뭐라고 한다? 지금 얘도 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강 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안 침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안이 그 가까운 해변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가까운 바다, 해변가. 자,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그림은 서해에서 남풍이 불면 연안 침강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줄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용승과 침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줄쳐놓습니다. 용승은 표층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오타가 났네. 심층. 여러분들 좀 고쳐주세요. 심층의 찬 해수가 얘는 네, 심층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고, 침강은 표층의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줄쳐놓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실험으로도 가능하게 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수조를 이렇게 놔뒀죠. 지금 여기에 바람이 막 계속 불고 있는데 수조에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 수조 안에서 이 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수조 끝이죠. 이 수조 끝에서는 해수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선풍기 쪽에 있는 이쪽에서는 해수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심층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선풍기에 가까워져 있는 쪽에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 근데 여기 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해수가 부족하겠죠. 근데 이쪽으로 지금 계속 해수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수조 벽에는 해수가 많잖아. 해수 초과. 많다는 표현이죠. 그게 많기 때문에 지금 표층에 있던 것들이 심층으로 가라앉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침강. 자, 그리고 반대로 얘네는 바닥을 따라 가서 표층에 부족한 해수를 채우려고 용승이 일어나게 되겠지. 자, 그럼 질문. 지금 연안에서의 수온은, 지금 여기 두 개에서의 수온은 만약 이게 해수라고 봤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낮을까? 네, 그렇죠. 심층에서부터 올라온 해수의 영향을 받는 이 지역에서 수온이 훨씬 더 낮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온이 뭐 비교를 하자면 여기가 수온이 낮고 여기가 수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수조에서는 그런 차이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거대한 바다를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는 심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에서 우리가 또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 거는 얘는 그 크기 자체가 너무 작잖아? 크기가 작을 때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소용돌이 같은 걸 얘기를 할 때도 한 태풍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전향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물 내려갈 때 생기는 소용돌이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전향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수조도 전향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자, 어쨌든, 자, 넘어가서 이제 옆페이지 119페이지에 연안 용승의 영향 알아보기라고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이거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을 그려놓은 것인데 지금 표층수온의 분포를 보니까 표층수온의 분포가 연안 쪽에서 수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라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수온이 낮은 거다 얘가. 자, 수온이 낮은 곳을 보니까 나에 있는 플랑크톤의 농도가 어때요? 플랑크톤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럴까? 수온이 낮을수록 이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네, 용존 산소량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이 커서 플랑크톤의 농도가 낮은 게 되는 거죠. 자, 가나와 같은 현상이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 나와 같은 현상은 바로 연안 용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자, 여기다 적을게요.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표층에 심층수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표층수온이 낮아진, 자, 표층수온이 낮아져서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플랑크톤 농도가 높아지니까 먹을 게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진해에 있는 해양공원에 놀러가도 갯벌 같은 거 막 체험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연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즉 생태계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안 생태계가 발달함.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 연안 층간과 뭐 연안 용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은 해변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다 정중앙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적도예요. 자, 적도를 보면 지금 적도가 딱 이렇게 있지? 적도를 보니까 지금 적도를 따라서 수온이 살짝 어때? 수온이 살짝 낮지? 주변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가의 그림을 보니까 얘는 용승이 좀 많이 일어났지? 나에 비해서? 근데 나는 용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해안이 뜨거운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뭐의 차이냐면 우리 적도에서 불고 있는 바람, 즉 무역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무역풍을 보니까 방향이 지금 이렇죠. 자, 이거 무슨 풍인지 한번 우리 같이 적어봅시다. 이것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우리 무슨 풍 배웠다 얘가? 지금 북반구에 있는 이 무역풍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자, 이 방향 보니까 이렇게 오고 있다 얘가. 자, 얘는 무슨 풍이에요? 얘는 북쪽과 서쪽 사이니까 얘를 바로 우리가 북서무역풍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달리 얘기하면 북서풍이다 얘가. 북반구에서 부는 거는. 자, 그리고 남반구 한번 같이 봅시다.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오고 있잖아.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남서무역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서무역풍. 그러니까 남서풍인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 90도 했지. 이렇게 일어나겠지. 살짝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지금 에크만 수송 일어나겠지. 자, 그리고 남반구 쪽에서는 지금 남서무역풍이 불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90도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 자, 그래서 지금 적도를 보게 되면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네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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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적도 인근에서는 오히려 이 해수들이 먼 바다 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적도 쪽에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바로 적도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면은, 여러분도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역이 바로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습, 이거는 우리 아까 봤던 작은 탐구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 이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은 고등어, 뭐, 연어, 뭐, 이런 것들의 고향입니다. 참치, 이런 것들. 굉장히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자, 그리고 페루, 우리 대왕오징어들의 고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페루 연안 용승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